새 단어에 대한 견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아마도 다른 말씀에 비해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통독을 마음먹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창세기를 읽으시고 출애굽까지 잘 읽었다가 이 레위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굉장히 포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내용이 어렵죠. 참 이게 어떤 뜻인가. 용어 자체도 여러분 생소한 용어들도 굉장히 많고, 뭐 여러분 쉽게 읽어내리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읽지 못하고 맞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경인 진리의 말씀이기에 난해하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신학생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이분은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세요. 잘 풀어내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뭐 다른 뭐 말씀을 가지고는 이렇게 주일 대회 시간에 다 이렇게 나눠봤대요. 성도들과 함께. 근데 내기만큼은 감히, 자기가 보더라도 감히 이 내기만큼은 주일 대회 시간에 강의를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난이한, 또 굉장히 어렵고 심오하고 대중적인 여러분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레위기서의 주제는요, 거룩함, 즉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여러분 터치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며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인이라고 하면 나와는 좀 달라야 되는데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네들보다도 더 나쁜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드러나다 보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뭐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6장은요, 우리가 26장 1절로 2절을 살펴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장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레위기서의 결론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3절 이하의 그런 내용은 명령에 대한 태도, 즉 그 태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즉 1절로 2절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만 1절로 2절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즉 지키지 않게 되면 심각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세 가지 단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단어로요? 세 가지 단어로. 세 단어로 나열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단어가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성소입니다. 이 세 단어로 여러분 압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우상, 안식일, 성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명하신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축복을 해주신대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반면에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4절을 보시면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즉 1절로 2절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4절을 볼게요. 4절을 보시면 철 따라 비를 주고 때에 따라 열매 맺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굉장히 비가 참 많이 왔죠. 오늘날에도 갑자기 이 광명은요 비가 쏟아졌어요. 제가 이게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막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 비가 내리면 금방 또 안양천이 넘치겠다. 여러분 당연히 뭐 감사하게도 여러분 멈췄어요. 뭐 한 30분 비가 내렸나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비가 내리고 멈췄습니다. 장마 기간도 금년도에는 무려 50일이 넘었다고 하니 이제 비가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금년도는 여러분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내린다라는 거예요. 비가 자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비가 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참 힘들었다 그래요. 그 당시가 그랬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적절한 비가 때에 맞춰서 내려져야지만 이렇게 농사를 쉽게 지을 수가 있는데 당시 그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때에 따라 열매 맺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열매를 맺으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일을 심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죠. 근데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바로 1절과 2절을 잘 지키면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평화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평화롭게 살기를 다 기대를 해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평화를 떼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분 많죠. 그게 여러분 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 때문에 다른 나라를 다 침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평화가 여러분 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샬롬의 영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마음 편한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지면요, 그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가족들끼리도 여러분 가난하게 살더라도 한마음이 되면요 행복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내와 여러분 맨날 다툰다, 이 자녀들과 여러분 잘 맞지 않는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요 재밌잖아요. 일할 마음이 날죠 여러분. 이긴단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여러분 일은 힘들어도 관계가 좋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일은 막 널널해도 관계가 힘들어 버리면요 그 직장은 여러분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이 평화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로 2절을 잘 지키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번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행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도 개인에게는 축복이듯이 한 민족의 번성도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인간이 어떤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인구를 늘리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돼서 번성이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이란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절로 2절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1절로 2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지금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이 3절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한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1절로 2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지키지 않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14절 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여러분 재앙을 닥치게 됩니까? 각종 질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병이 여러분 걸리는 거예요. 각종 질병들.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망함, 흉년, 원수의 손에 넘겨줌, 속수무책으로 낭패를 당하고 결국 자기의 지은 죄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에 당하게 될 것이라고 14절 이하는 지금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죠. 실제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3절부터 13절까지인 반면에 재앙을 주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14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26장을 바로 재앙의 저주가 축복의 3배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저주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축복보다도요 이 재앙, 이 저주가 3배가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1절로 2절에 등장하는 이 세 단어, 즉 우상, 안식일, 성소의 단어는 그냥 내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반드시 지키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에 우리가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할 단어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물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질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터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직장이 가장 중요하다, 내 삶에서 직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삶을 살아가려면 인생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 추구, 지식 탐구.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리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자라는 여러분 명목상으로 여러분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가장 봅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다 알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상이란 단어예요. 우상.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우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여러분 보게 되면 바로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우상이란 뜻이 여러분 쓸데없는 것, 허무한 것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전혀 의지할 수 없는 무가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우상이란 원어인 엘릴림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상이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엘릴림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임과 발음이 비슷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로임이잖아요. 근데 엘로임과 발음이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여 스스로 참신인 것처럼 위장하는 우상은 그 단어의 형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그만큼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도 양곤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양곤이란 뭐 수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 버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버마 테러가 있었던 여러분 그곳이 바로 양곤이에요. 랑군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곳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탑으로 손꼽히는 쉐다곤 파고다가 있다고 그래요. 쉐다곤 파고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이게 바로 불탑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쉐다곤 파고다는 금으로 둘러싼 다곤의 불상이란 뜻입니다. 다곤의 불상이다. 높이가 자그마치 100m에다가 둘레가 426m에 이르는 거대한 불탑으로서 여러분 금으로 뒤접혀 있어요. 이게 다 금이에요, 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이에요, 금. 이 탑의 꼭대기는 7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해서 총 5,448개의 다이아몬드, 2,317개의 루비, 사파이어, 대형 에메랄드에 보석들이 박혀 있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굉장히 여러분 선호하는 곳이겠죠. 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보석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뭐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뭐 미얀마 하면 뭐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뭐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러분 GDP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이런 불탑을 이렇게 해놨어요. 금으로 여러분 이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지금도 순례객들이 헌금하는 금부채를 계속 탑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갖다 붙인대요, 여러분, 금을. 사진으로 봐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직접 보면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압도를 한대요. 입이 벌어진대요, 사람들이 다 봐서. 야, 이렇게 웅장해? 그런데 이러한 우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 보인지언정 그것은 영어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상은 여러분, 헛된 거예요, 헛된 거. Nothing이에요, nothing. 그것이 언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들을 보게 되면 조각, 주상, 석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깎고 조각하는 것들입니다. 깎고 조각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예술성을 부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술성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철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깎는 조각은 주요한 예술 분야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각양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 성물을 조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술을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달란트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각양기구들을 만들 때, 즉 성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서 그 성물들을 만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하는 일을 맡길 때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래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조각하는 일을 맡기면서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성물을 이렇게 조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성전의 기물들을 조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토록 하기 위함이죠. 성물들을 만들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스킬,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기억하지 말고, 야, 나 굉장히 잘한다. 나 굉장히 탁월하다. 나만치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 굉장히 나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나 봐.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달란트는. 그렇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신의 조각 실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깎으며 조각하며 새길 때 이것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착각을 했죠.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왜 돈이 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왜 돈이 우상이 된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우상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늘 돈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늘 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여러분 돈 그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면 뭐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신자들은 그것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욥도 거부였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자체를 여러분 부정하진 않아요.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집착하는 것이죠. 돈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 속에 돈을 새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생각 속에 돈을 새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녀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새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자꾸 자녀들만을 생각하니까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상들은 말 그대로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가져봤고 또 부와 지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즉 그런 돈, 명예, 권력,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요즘 사회는요, 돈이면 돈이죠, 여러분. 뭐 돈만 가져라예요, 여러분. 돈만 가져라. 권력, 너희들 정치인들 돈하고는 좀 멀어지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기업인들, 너희들은 특별히 부자만 돼. 권력 옆에는 이렇게 있지 마.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요즘 사람들은 한 가지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인들이 정치인 이렇게 변신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졌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져봤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누린 것과 누린 것의 일부분이라도 누려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모두 다 누려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그가 여러분 가져봤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고백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가져봤던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려고만 하는 그 부귀영화에 대해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없고 없으며 없고 없으니 모든 것이 부질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번째로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1, 2계명도 다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첫 번째로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그 우상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녀든 지식이든 어떤 거에 여러분 꽂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여러분 유튜브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우상이요, 왜 우상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신자에게 있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를 선택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자체를 우리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연애를 하다가 여러분 결혼을 하셨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될 때는요, 이제 여러분 이게 뭐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딱 여러분 그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콩깍지가 여러분 씌워지잖아요. 이 눈이 여러분 너무 여러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봤대요,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 이제 막 연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시간을 나중에 점검해 봤대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읽고 뭐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그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것 자체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정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 24시간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으십니까? 그 자체가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신자 가운데 만들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이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얼마나 중시 여겼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명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몹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말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성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안식일 지키는 것, 주일 성수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야 뭐 그 주일날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비대면 예배도 여러분 드리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쉬어라, 아 교회 그냥 완전히 문 닫아버려라, 아,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이렇게 하죠. 그걸 여러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안식일, 이 주일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식일, 내 안식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자신의 안식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친히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소유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창조사역에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안식을 하심으로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뭐 능력이 없어서 뭐 쉬어야지만 다음날 일할 수 있는 그 충전받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근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이 그런 되시고 창조도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안식일 규례는 지켜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 성수는 단지 나 자신의 쉼의 차원을 뛰어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장에 나가지 않으니 무조건 늦잠을 자서 쉬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안식일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신의 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일은요 우리가 직장을 가지 않죠?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 신자들은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허락을 받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나와서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런 걸 주님 앞에 여러분 보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날은 바로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쓰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나, 하나님과의 공동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법칙이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부 사역자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학생들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 출석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우리 때부터 그랬으니까 뭐 그 이전부터 여러분 그렇겠죠.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중간고사 시험이나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요 출석률이 여러분 확 떨어져요. 그냥 바로 시험 기간에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교 가서 문제 푸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도 이것을 그냥 묵인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묵인해요. 뭐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 한 번의 시험에서 100점을 받느냐 60점을 받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인생을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처지가 자꾸 여러분 늘어나만 가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오셔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코로나가 여러분 종식되면 나오겠다.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정말 이게 3년 뒤에 종식이 될지 5년 뒤에 종식이 될지 우리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열릴 때 여러분 예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나오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못 드리잖아요. 교회당에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확산세가 여러분 확 퍼지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구별된 날로서 구별된 공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데 주일에 한 주간 동안 여러 영상을 보아왔기에 그냥 예배를 드림에도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일은 여러분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인데 주님의 날인데 내가 여러분 평상시에 하도 영상을 보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화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배와 관련이 있죠. 인간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식은 성소에서 행해졌죠. 구약시대 때. 즉 성소는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교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성소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소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하지 않겠죠. 성소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성소라고 말했듯이 그 성소를 경외함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는 신약시대인 지금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내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그것들을 듣는 우리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우리가 어쩌면 동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교회가 왜 그럴까? 교회가 왜 그럴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네?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여러분 마음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들의 마음 아픈 것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뿐 내 교회인데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조롱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프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플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온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함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대할 수가 없겠죠.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할지언정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 내 성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안식일, 성소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기도 하고 결코 받지 말아야 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기 이 세 가지 것에 대한 태도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단어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합쳐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합쳐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이 임하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친히 여러분 뭐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막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자신이 친히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라고 말을 해 주심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그런 역사를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핍박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뭐 잘못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위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다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